안녕하세요. 공공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오늘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를린 도시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독일이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어떤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이란 나라의 간단한 개요와 또 베를린 도시는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나라는 우리 한반도의 약 1.6배고 대한민국의 약 3.6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8,2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역시 베를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일에는 그 독일인이 약 80% 정도 되고, 그 외 터키인이 약 9.8%, 약 10%에 해당되면서 외국인 중에서는 터키인들이 가장 많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1인당 GDP가 44,741유로니까 우리가 US 달러로 하면 약 5만 유로 정도 됩니다. 상당히 잘 사는 나라죠.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대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독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멀세데스 벤츠, 뭐 BMW, 아우디, 이 자동차 산업의 뭐 선두주자도, 또 정밀 기계라든지 지멘스를 포함한 전기, 전자, IT, 하와, 그 다음에 그 약품, 그래서 바이에른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회사도 이런 자동차 기계나 부품, 의약품에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수출을 하기 위한 수입 제품들도 그런 자동차나 의약품이나 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화폐 단위는 당연히 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형태는 내각 책임제로서 대통령과 수상이 있으며, 사실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수상이 실제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앙겔라 메르켈이 현재 총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독일의 행정구역은 총 16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과 또 좌측에 보면 함부르크가 있고, 두 번째로 큰 남쪽에 뮌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행정구역은 총 16개 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게르만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독일 병정이라고 하고, 독일 민족의 역사적인 특성 및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면, 북방민족으로서 강한 서열의식이 있고 상하복종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이 발달되어 있고 질서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쪽에 그 노르망족이라고 하는데, 그 노르망족은 노스맨, 북쪽에 있는 사람이다 해서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200년간 게르만 민족이 노마문명에 게르만명이 융합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이름을 보면 어떨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죠. 발음하기도 어려웠고 이게 무슨 뜻인가 되게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있으니 신분이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봉건주의 시대에 작업 시대의 직업을 성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테일러 하면 우리가 재단사라고 하는데 테일러라는 자기 직업을 성으로 붙이는 경우가 좀 많았죠. 아이젠하워 해가지고 대장장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 표시의 이름을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나 마을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어느 출신이다, 어느 땅에 왔다, from이나 영어 of라는 동일어인 본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씁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고 DE를 붙여가지고 쓰는데, 예를 들어 찰스 드 갈레 하면 갈레의 영토를 가진 찰스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 민족은 북쪽의 게르만족과 남쪽의 켈트족에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는 9세기 이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독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9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랑크 왕국이 생김으로써 메르센 조약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샤를마뇨 1세가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 그 후손들이 세 명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서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중프랑크 나눠주게 되면서 우리 서프랑크인 이 프랑스 지역이 프랑스가 되었고 동프랑크가 이제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멜센 조약으로 인해서 동프랑크 현재 독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13세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번성하게 오토 대제가 왕위를 이어받은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번성을 했고 17세기 와서 신교와 구교의 충돌인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교의 카톨릭의 전횡에 대해서 반발해서 신교가 등장을 하게 돼서 독일의 통일의 발판에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서 프레이센 공국이 통합이 돼서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으며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군국주의가 등장을 해서 1871년에 도이치 제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형성을 했습니다.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원인이었던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르비아가 당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짜고 그런 운동을 하던 차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차 세계대전이 반발을 했고 따라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을 했고 또 1920년대 후반에 히틀러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끔찍한 유태인의 600명이라는 제노사이드들이 참사를 겪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세기에 이제 와서 1945년에 보면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항복을 하게 되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동독이 상대적으로 서독보다 경제적으로 격차가 있으니까 장벽을 세워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못 가게끔 장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9년도에 독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냉전 시대가 종료가 되고 독일의 통일이 1990년도에 선포가 됩니다. 이는 독일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봤으며 다음에 베를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베를린은 북독일 평원에 있죠. 북쪽에 있죠. 폴란드 쪽에 좀 가까운 쪽에 있고 동서 슈프레 강이 가로로 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보다 약간 조금 더 크고 그러나 인구는 서울이 1천만 명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인 367만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통일 독일의 수도로서 국제정치나 유럽통합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15%는 외국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근로자가 들어온 터키인이 되겠습니다. 베를린의 외국인 인구 구성을 보면 독일인이 물론 71% 압도적으로 많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터키인이 5.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터키인이 독일에서 많을까? 참 의아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스날 팀에 웨질이라는 독일의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국가대표 독일 은퇴했지만 원래 터키인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터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독일 사람들이 너는 독일 사람인데 왜 터키하고 친하냐 그렇게 시기를 할 정도로 터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베를린이 터키 사람들의 제2의 고향이 된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약 250년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1761년에 오스만족이 프러시아 쪽에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베를린에 대사관을 설립하게 된 게 최초의 시작이었고 당시 20세기에 터키 내부에서 혁명군이 독일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 독일의 뜻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터키의 최대 교육국이 되었고 또 1920년대 독일의 도움을 받아 터키 공화국이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터키와 독일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까운 역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분리되고 서독에서 터키인의 이민 허가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상당히 높은 실업률이 있었던 터키와 또 인력 부족이 엄청나게 심했던 독일 간에 서로의 필요층 부족권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근로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정착하고자 하는 터키인이
증가했고, 현재 그 베를린의 남쪽에 크레스버그라는 지역에 터키 문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행정구역은 총 12개인데 중간에 보면 미테라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겁니다. 미테는 센터라는 뜻으로 시내 중앙이 되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에 11개의 행정구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베를린의 주요인사 여러분, 뭐 기계 자동차 에너지 지멘스라든지 철도, 그다음에 더치벤, 항공사,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전자상거래, 잘란도라고 상당히 그 경매회사죠. 유명한 회사들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주요 역사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1240년 도시가 처음 형성이 됐고 1701년에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요. 공동 점령 지역군으로서 연합군과 소련에 분리되어 관리가 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으며, 1991년 베를린의 통일 동독의 수도로서 의결이 되어서 현재까지 독일의 수도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베를린에서 이제 아까 12세기 역사가 시작되는데, 베를린의 엘베강과 오데르강 사이에 밀집된 마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두 개의 분리된 정착인 콜른과 베를린 마을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대한 도시가 생긴 역사를 우리가 18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면, 1701년도에 프리드리히 1세가 베를린 수도로 승격을 시켜서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도시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1년 빌헬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면서 베를린 독일 제국 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프로이센 정부는 1862년에 최근에 합병된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엔지니어인 제임스 호브레트를 임명해서 격자형 도시를 건설해서 노동자를 위한 거대한 주거지구를 건설하여 큰 임대형 아파트를, 집합 아파트를 탄생을 시키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1,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베를린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베를린을 새로운 수도, 게르마니아 건축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이제 히틀러는 이제 그 건축가인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을 임명을 통해서 게르마니아 건축 모델을 수립하게 되는데, 넓은 가로수길, 광장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장대한 지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3년 베를린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었는데, 주택이 50%, 그 다음에 도시 중심부가 7,500입방미터의 돌무더기가 생기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서베를린은 포츠담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개발이 이루어지며, 동베를린은 소련 통제와 새로운 사회주의 주택을 주력하고 거대한 광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어울러 분단 이후 현재 통일까지 1996년이죠.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도시가 분단되었으며, 서베를린은 모더니스 건축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브라질의 세계적인 건축가 오스카 니마예요. 안 제콥슨, 알바 안토 등 여러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베를린을 우리 이제 과거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그런데 베를린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연합국 쪽에서 베를린은 비록 동독의 땅이지만 수도이기 때문에 너네 소련이 다 가질 수 없다. 그때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얄타회담을 통해서 수도 베를린은 연합군과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은 장벽이 1961년 8월 3일 날 생겨났는데, 그 장벽은 베를린이 한쪽엔 연합군, 한쪽에는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연합군 쪽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에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동독의 노동자가 계속 서독 쪽에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고, 또 동독 마르크 화폐가 치고 하락하니까 소련에서 장벽을 건설해서 노동자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냉전 시대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체 155km고요. 실제 장벽 길이는 43km 정도 됩니다. 베를린 장벽의 지도입니다. 이 베를린 전체 보면 노란 선에 보면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차지하고 있었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서베를린 쪽에
유럽과 이제 좀 고립하는 형태의 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은 후르쇼프와 울브레히트, 당시에 이제 그 소련 총리와 독일의 총리에 의해서 주관이 됐고, 1961년부터 1989년까지 현재 설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연합국 지역은 동독사에 둘러싸여 육지의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베를린의 가장 오래된 수도로서 연합과 소련군 모두 베를린 관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제한은 있었지만 상호 간의 편지 등 교류가 활발한 편이었으며, 1989년 11월 9일 동베를린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군으로 갔으며 서베를린 출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과거의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을 보시면 장벽에 이제 이렇게 쭉 북쪽과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를린의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보면 돌과 유리, 경고성과 첨단 기술, 또 발명의 즐거움과 진정한 계획 부족, 건설적인 비판, 비록 동독, 그다음 과거의 소련의 잔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오래 있었던 베를린이 새로운 신기술과 문화, 미디어 산업 분야에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개방이 되고 국제화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능 있는 도시로서의 과연 어떻게 변할까, 베를린에 대한 환상이 항상 궁금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건 암펠만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등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베를린에 가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잘 유심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신호등이 아닌 더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암펠이라는 건 신호등이고 만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인데, 과거 동독의 교통심리학자인 칼스 페글러에 의해 1961년도에 탄생을 했고, 당시 교통사고의 취약한 계층을 고려해서 디자인했답니다. 이를 통독 이후에 서독 출신 디자이너가 통일로 폐기된 암펠만 복원 운동을 통해서 암펠만 신호등을 유지하게 되었다. 비록 동독 지역에 있는 신호등이었지만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해서 결국 양쪽의 마음의 담도 무너뜨린 통일의 상징으로 암펠만 신호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 그 샵입니다. 암펠만 신호등을 브랜드 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편집샵이 등장하는데, 베를린에 가시면 안 살 수가 없고 예쁜 디자인 인형도 있고 옷 의상도 있고 우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펠만은 단순한 신호등인 캐릭터가 아닌 독일 통일상의 로고이다. 그래서 TV 퀴즈 쇼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에 베를린을 나아갈 독일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도시 개발의 역사는 1990년 통독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단계로 1990년, 95년까지 초기 단계는 주로 이제 사무실 건물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었다, 그런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심리로 인해서 어떤 사무실의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2단계에 그 사무실이 너무나 과잉적으로 공급이 돼서 공실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 도시 개발의 정체가 명백한 시기로 도시 개발은 계속되었지만 행복감은 훨씬 적었으며 계획이나 프로젝트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중반 이후에 베를린 도시는 도시의 변화하는 중심은 시민, 젊은 세대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정책을 펴서 구동독 지역의 도시들의 주택이 공실화되는 공간을 문화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도시의 공동화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대안적 건축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베를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특히 동베를린 지역은 음악, 패션, 가구,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 산업을 창출하면서 젊은 예술가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도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조산업과 IT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창조 클러스터를 육성한 장기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팩토리라는 그런 IT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 엘리를 형성해서 지금 창의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주 정부는 연 예산의 40%를 교육, 문화, 과학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창업자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대학에 창업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창업네트워크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0개국 이상의 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고, 베를린군은 40%가 35세 이하로 젊은 세대들에게 창의력 발휘의 원동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어떤 미래 계획이라고 할까? 2030년 전략을, 도시개발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경쟁이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지식 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두 번째, 창조 문화 산업 활성화. 세 번째, 교육과 기술을 통한 고용 안정, 다양한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 녹색 성장 도시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기반 환경 구축. 또 일곱 번째, 적극성 강화와 도시 친화적 이동성 확보를 통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2030년 목표를 가진 베를린 도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베를린 도시 재생 및 도시 개발의 시민 참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베를린 도시개발은 시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마지막에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시민을 대표단을 구성해서 참여를 시킴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재생을 보면 베를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번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와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특징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역사를 바탕으로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균형 발전의 도시 재생과 통합적인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히 공공공간, 광장이나 공원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중심한 도시 재생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친환경적인 도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EU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재생의 미래는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고, 도시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변화하고, 도시재생이 새로운 공동체와 이웃의 개념으로 변화를 해서 이웃 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도시정책의 목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역사와 도시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창의적인 복합 도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